이게 오리지널 아니야 이거? 네. 이거 완전 알루미늄. 아, 이 새끼들. 이거 원가를 절감한 거네? 아니 이게 통 알루미늄이었는데 알루미늄이 비싸니까 알루미늄을 여기만 넣고 여기는 금속으로 쇠로만 마무리했으니까 이게 같은 강성이 나오려면 알루미늄이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거든. 무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거든. 이거 이걸 내가 한 손으로 못 들겠고 이건 그냥 한 손으로 이렇게 든단 말이야. 와 진짜 무겁다 이거. 와 이거 내려놓고 작업하니까 쉽네. 활. 어우 씨. 활처럼 생겼다고 해서 활대. 스테이빌라이저 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이건 대 통째로 바꿀 거예요. 요거 고무만 나오긴 하는데 통째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좌우의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게 있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이 동일하게 올라갈 수 있게. 얘네 이 고무 안에서도 이렇게 미끄러지게 해놨어요. 완전히 안 움직이지 않고. BMW나 벤츠 유럽 차들은 이게 안 움직이는데. 오 괜찮은데? 상태가 나쁘진 않아. 디스크랑 다 바꿔놓고 얘를 그냥 쓰기도 그렇고 성능에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지만 이거 어차피 이렇게 해놓으면 10년 더 타게 만들겠다고 지금 하는 건데 그러면 이거 그냥 재생하고 쓰는 게 맞을 것 같아. 이 안에 브레이크 오일 쪽 실이나 그런 부분을 다 신품으로 교체한 리페어 제품이 있으니까 그 제품으로 교환을 하고 장착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브레이크가 어차피 좀 밀리는 브레이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브레이크 계통을 다 신품으로 장착을 해서 뭐 다 이게 사용하시는 차주분이 브레이크만큼은 그래도 오래된 차 같지 않고 잘 듣는다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20대 때였던 것 같아요. 26, 27살? 캘리퍼를 교환을 하고 에어가 안 빠지는 거야. 아무리 해도 에어가 안 빠지네. 에어 빼는데 하루가 걸렸어. 그러다가 나중에 봤더니 캘리퍼 반대로 꽂았더라고. 에어는 위로 올라가잖아. 이게 에어 빠져.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피스톤 꼭대기에 에어 빼는 데가 있는 거 아니야. 아 바보.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확실하게 알아. 캘리퍼 방향은 에어 꽂는 데가 위로 올라가는 쪽이 무조건 방향이니까 이렇게 장착되잖아. 저쪽으로 이 장착되고 디스크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얘는 운전대, 얘는 조수대. 응? 아 얘는 R 써있네. 요거는 이제 브레이크 캘리퍼인데 원래 거가 고장이 난 상태는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지금 디스크랑
헤드를 다 신품으로 장착을 할 거기 때문에 캘리퍼도 새 거를 쓰면 더 좋겠지만 뭐 거의 새 것과 준하는 성능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아예 교체를 하려고 주문을 했어요. 누가 댓글에 그냥 팔고 새 차 사래. 아니 누가 그거 몰라서 그러나? 의미를 두는 거지. 리어 멤버도 리콜이 있는 건 아는데 그것도 댓글 많이 달렸더라고. 관통부시가 아니면 안 되는데 관통부시가 아니잖아. 그래서 나중에 영상 찍으실 때 그 얘기 하시면 될까요? 지금 하고 있잖아. 땡큐. 감사합니다. 이거 뭐 전투식량 봉지 같아. 이게 얼마였지? 5만 몇천원. 얘도 그리스 다 발라져 있네? 근데 얘네들은 5만 몇천원인데 수입차는 왜 30만원씩 하는 거야 이거? 그래서 중간 거품이 많지 않나. 응? 전단 산소 센서. 보통 수명이 한 8만 킬로 정도가 산소 센서의 수명이라고 봐야 돼요. 전단 산소 센서를 교체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연비 향상이에요. 연비가 상당히 향상이 되는데 이제 수입차 같은 경우는 저도 왜 권장을 안 했었냐면 가격 자체가 개당 30만 원이 넘어가요. 그리고 작업비 들어가고 나면 너무 많은 비용을 쓰는데 거기서 약간 절약이 되는 그 연비의 차이를 강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산수센서 가격이 한 5만 원 좀 넘는 가격이었고 작업비 포함해도 그렇게 비싼 돈이 아닌데 뭐 1년치 연료비를 생각하면 교환하고 타는 게 가장 좋겠죠. 연료비가 일단 절약이 되니까. 수입차들 너무 거품이 많아요. 내가 거품을 막 한 건 아니니까. 앞쪽 산소 센서도 이렇게 V6니까 앞뒤에 산소 센서가 같이 들어가요. 이게 아래 것도 바꾸고 싶다 하고 나니까 아래 것도 바꾸고 싶어지는데 바꿀까? 이때 당시에 나온 산소 센서는 위에는 연료 양을 제어하는 거고 아래쪽에 산소 센서는 연료의 양보다는 혼합기를 제어하는 것보다는 촉매의 효율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요. 촉매 효율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래서 모니터링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아래쪽 산소 센서는 교체를 하지 않아도 연비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을 거고 전단 산소 센서는 실제로 연료의 양을 제어하기 때문에 연비의 차이가 분명히 느껴질 거예요. 새 건 언제나 좋아. 진리야. 돈이 드는 게 문제지. 자, 이제 너클이 어디 갔지? 우와, 여기 있구나. 우와. 아씨. 안 들려. 고무 상태가 나쁘지 않네? 좋은데? 그치? 아, 이런 것도 다 바꾸고 싶다. 진짜 수리해 놓으면. 갖고 싶겠어. 내가 차 타고 다니면서 내 차도 이렇게 못 고쳐봤는데 이렇게 고쳐서 타본 적 있어? 사실 정비를 시작할 때 이 정비가 너무 좋았고 자동차가 너무 좋아서 야, 내 차를 내 손으로 고치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면서 정비를 시작한 건데 개똥이나. 자, 이거는 앞에 브레이크 디스크 로터 디스크 프론트 휠 브레이크라고 써 있고 품번이 두 개가 같은 걸로 봐서는 디스크가 좌우가 없다는 거겠죠? 디스크도 새 걸로. 요거 스테빌라이저 링크. 요 스테빌라이저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요쪽 쇼바에 이 어딨지? 요 쇼바 하우징에 이렇게 장착이 돼서 얘의 움직임과 동시에 같이 움직여주는 하우징을 주이고 여기까지 풀러야 되는 거잖아 이거 위에 이 연장이 들어가나? 아씨 이 얘 때문에 자세가 안 나오는구나. 14랑 그 스패너 매간에 긴 거 그 아니 대가리 꺾게 그걸로 풀어야 되겠다. 아니면 이거 익스텐션에 긴 걸 줘봐. 이거 트랜스미션 마운트는 깨져가지고 교환을 하는 거고 깨진 것도 깨진 거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마운트 자체가 아래로 쳐져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진동 흡수를 못해요. 그래서 신품으로 교체를 하는 거예요. 엔진 올리기 전에 교체를 해야 좀 손쉽게 교체할 수 있어요. 네, 높은 것을 무서워하는데 고소공포증이 있어. 트랜스미션 마운트, 미션 마운트라고 흔히 얘기하고, 마운트는 얘 같은 경우는 총 4개의 마운트가 있는데, 엔진 마운트, 반대쪽에 미션 트랜스미션 마운트, 그리고 앞뒤에 달려있는 롤스 마운트, 프런트 롤스, 리어 롤스 마운트라고 해서 엔진이 이렇게 롤 방향으로 움직인 거를 잡아주는 마운트가 롤 마운트. 그 양쪽에 엔진 미션 마운트가 따로 들어가서 총 4점씩 마운트라고 얘기하면 돼요. 총 4개의 마운트가 진동을 흡수하고 차량의 운행 질감을 향상시켜주는 거죠. 좀 더, 좀 더, 좀 더. 오케이, 됐어. 자, 요거는 롤스 마운트를 갈아야 되는데, 롤 마운트는 여기에 볼트가 있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엔진이 내리면 이 볼트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했던 거고, 총 4개의 13mm 볼트를 풀어줘야 돼요. 얘 풀면 엔진이 이렇게 툭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오, 벌써 딱 내려가는데? 엔진을 어떻게 맞춰줘야 되지? 살짝만 내려줘. 잠깐만, 잠깐만. 됐어? 많이 안 쳐졌네? 많이 안 쳐져도 이 탄성이 다르니까. 프런트 멤버의 뒤쪽 롤스 마운트. 엔진이 앞뒤로 돌아가는 이 회전 진동을 잡아주는 마운트. 아씨, 옛날에 실차에서 어떻게 바꿨냐, 이거? 우리나라 차 정비하는 분들 되게 존경스러운 게, 이런 거 되게 쉽지 않거든. 되게 어려웠거든. 근데 이거를 실차에서 다 하더라고. 옛날에 대형차 정비하는 거 보고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정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거든. 중학교 2학년 때. 그 1인치짜리 임팩으로 버스 타이어를 딱 풀어놓은 모습 보면서 존나 멋있는 거야, 그게. 그 모습을 안 봤어야 되는데. 얘는 프론트 롤스, 앞쪽 롤스 마운트. 그리고 이게 신품의 롤. 이게 뭐 크게, 얘는 크게 많이 안 쳐졌네. 아끼지 말자. 발전기까지 바꿔놨으니까 이제 퍼질 게 있나? 길에서? 길에서 퍼질 거는 전혀 없을 것 같은데? 펌프는 안 퍼지겠지? 거의 뜯어본 적이 없어요. 그치? 네. 세류가 나가나? 세류는 다 나가는데 진짜 많이 못 봤습니다. 세류 나가. 시집차도 잘 나가. 다 됐나 이제? 저 파이프만 바꾸면 올려도 되겠는데? 요 파워 스티어링 파이프가 여기에 보면 뭐 아주 심각하진 않은데 여기에 이 누유의 흔적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이제 EF 소나타랑 이 그랜저 같은 경우에 요 파이프가 이 고압 파워 스티어링 파이프, 이 오일 파이프가 잘 터지는 특성이 있어가지고 파이프를 아예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아예 교체를 하고 그리고 장착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 하고 엔진 네. 올려버리자고? 올려버리고 슈바 달고 어퍼암 달고 하면 앞전 다 끝나잖아. 이 저하보석들도 엄청 부식 많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아니 전체적으로 차 상태가 네. 좋은 편이었어. 그래서 이게 복원의 의미가 있는 거지 차 상태가 너무 걸레짝 같으면
복원을 해도 그냥 걸레야. 얘는 그래도 내가 봤을 때는 아직은 상태가 양호한 편이라 필요한 것들 몇 가지 메인터넌스 해서 쫙 올려주면 멀쩡하게 탈 것 같아. 아, 깜짝 놀랐네. 이게 뭔가 하고서. 시운전 해보면 느낌이 확 다를 것 같은데? 그치? 앞뒤 다 갈아놓고. 앞뒤 다 갈아놓고 딱 타보면, 아씨, 안 주고 싶은 거 아니야? 그냥 영상 다 지워버리는 거 아니야? 싹 지워버리고 없었던 일로. 아씨, 양아치가 돼버리네. 그러면 안 되지. 아, 이걸 안 시킨 거 같아. 퍼지. 퍼지? 퍼지 잘 망가지나? 아니, 뭐. 이 TG들이 퍼지가 안에서 뭐 고장난 건 아닌데요. 딱딱딱딱딱 하고 소리가 되게 많이 나요. 갈고 나면 소리가 없어지는데. 이게 나중에 갈기도 어렵지 않을 네, 것 같은데? 어렵진 않아요. 그러면 주문했다가 아예 나중에 조립하고 나 엔진 올린 다음에 교환해서 내보내자고. 좀만 기다리고. 휴식. 진짜 분을 쳐바르는 작업이야. 분을 쳐바르는 작업. 정말 그 말이 맞아. 팔고 다시 사시미 하는 댓글이 맞는데, 새 차는 누구나 살 수 있는 건데 내 손을 거쳐서 이렇게 딱 복원을 하는 차는 세상에 한 대뿐이 없는 차니까 시트에다가 로고 딱 박아서 해놓으면 전 세계에 딱 한 대밖에 없는 차를 만드는 게 되니까 이게 내가 지금 뭐 부속값과 작업비 그리고 뭐 여기저기 협찬을 받아도 어쨌든 간 그게 다 작업비니까 그렇게 해서 천몇백만 원을 들였다고 했을 때 이 차량의 차값이 한 2천만 원 가까이 된다고 봐야, 1500? 뭐 아니면 한 1800 이상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돈으로 만약에 중고차를 산다고 했으면 뭔가 또 돈이 들어갈 것이고 그 돈으로 새 차를 사기에는 또 애매하고 내 생각에는 나만 만들 수 있는 차를 하나 만드는 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이걸 또 받는 분은 내 정성이 탄 이 차량을 받아서 이렇게 길이길이 기억하는 모습도 또 내 입장에선 또 좋으니까 어떤 게 많은지 모르겠어. 사실 작업에 협찬을 받는 거는 그 업체가 어떤 내가 이게 좋은 일에 쓴다고 하니까 협찬을 해주시는 거고 그 집에서 어떤 작업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노동력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 노동력 자체가 돈이거든. 사실 그 시간 동안에 다른 차를 작업을 했을 때 벌 수 있는 수익을 포기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걸 작업하는 시간 동안에 내가 다른 일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속값이 들어간 것뿐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작업비까지 총 토탈 비용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영업손실을 입는 거거든 사실상. 그리고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어느 쪽이든 다 쉽지 않은 거야. 누군가가 이걸 협찬을 하는 그 업체들도 그 업체 사장님들도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을 해주시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유튜브 영상을 뽑기 위해서 이걸 한다? 사실상 유튜브 영상을 뽑아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보다 내가 이거를 찍으면서 쓰는 지출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유튜브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이걸 한다. 그거는 사실상 잘못된 얘기예요. 실제로 영상 한 편당 들어가는 돈들이 있는데 그 비용들을 계산을 해보면 사실상 이게 답이 안 나오는 영업이거든. 사실 이게 돈 들어가는 돈의 엑스빌에 우리가 걷어들이는 수익은 사실 말도 안 될 만큼 적은 금액을 걷어들이고 이 차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뭐 그런 마인드로 시작을 한 거라 그냥 좀 곱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이 작업 자체를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뭔가 샛눈 뜨고 안 봤으면 좋겠어. 처음에 시작할 때 짜고 치는 곳도 많이냐라는 댓글도 있었는데 그 얘기가 제일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 차를 가져가시는 분도 이 차를 가져가셔서 이 차를 바로 판매를 한다거나 하시면 정말 속상해서 잠이 안 올 것 같아 나는. 그러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고 차를 드려야 되는 거고 좀 어렵네. 이게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이게 누구한테 드릴지가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아직 확실하게 결정을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아직 못했어요.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분들한테 드려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는 분한테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난 후자가 맞다고 보는데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거지만 약간 다른 문제니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때리려고?